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3년 전에 홍콩에 집을 사면서 이제 구매했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제 아파트 주변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이제 제가 아직 저희 집안을 공개를 못했는데 제가 아직 좀 총각이고 좀 집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집이 좀 더러워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어저께 제 친구 아들내미가 한국에 가면서 그 제 친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필리핀 가정주님이 조금 시간 여유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집이 깨끗해진 김에 잠시 홍콩에 12평짜리 11억짜리 아파트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우스푸어고요. 예, 이 이제 금액 중에 20%만 제 돈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은행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잠시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집 출입문이고요. 홍콩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처럼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신발이 놓여져 있는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거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 이런 부분들인데 위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두꺼비 집 같은 그런 이제 공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는 냉장고인데요. 위에는 이제 냉동실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는 이제 냉장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분양할 때부터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냥 아주 커다란 이제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수납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엌인데요. 그게 크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개수구도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아파트 자체에 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으로 지금 이제 조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납장을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환풍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제 물건들을 이제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수납장이기 때문에 뭐 부엌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측에 이제 전기 꼽는 곳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홍콩 부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제 세탁기가 이제 싱크대 밑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와인 냉장고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칼 같은 도구를 넣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 밑에 전자레인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안 쓰는 물건들, 수납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냉장고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식탁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만든 식탁인데요. 이게 제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방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작업하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한국에서 사온 고기 그 버너죠. 요거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기계가 출신인데요. 이제 기계톱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파내가지고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소파 있고 거실이고요. 거실은 뭐 이렇습니다. 자, 이제 베란다로 가겠는데요. 지금 보통 홍콩 아파트는 베란다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그만하게 베란다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그냥 뭐 빨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아파트가 비전널이라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이로 초록색 아파트가 이제 그 캐리비안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부동산에서는 여기를 이제 얘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제 뭐 가든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 소개시켜 줬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토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촘촘하게 지금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뒤편으로 있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거기는 작은 평수가 없고 큰 평수만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좀 비싼 가격으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인데 저희는 좀 평수가 좁아가지고 이제 욕실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샤워 부스하고 이제 화장실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인데 이제 얼마 전에 제 교회 집사님이 운동하라고 이 철봉대를 주셨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이렇게 그냥 간이 이렇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건조할 수 있는 용도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냥 옷장 겸 이제 작업하는 곳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작은 방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공간이 좁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인데요. 여기 좀 가구가 많아서 들어갈 때 조금 약간 옆으로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침실이 침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으로 이제 창가로 보시면 아까 그 베란다에서 봤던 그런 이제 아파트 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 제가 다 중고로 사온 가구들인데 이렇게 옷장 총 3개가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좀 안 쓰는 짐들을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외출을 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홍콩에서 조금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 매물들을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홍콩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댓글 주시면 제가 이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